자, 지금 저희가 태학을 나눠드렸어요. 네. 혹시 태학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충남 보령에는 여우를 닮은 호도 외에도, 네, 외연도 장고도에 지금까지 해녀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홉 분이 들고 있는 태학은 해녀들이 자맥질을 할 때, 네, 가슴에 받쳐 몸을 뜨게 하는, 네, 뒤웅박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이 태학을 들어주시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들어주실게요. 네. 이제 고리가 위쪽으로 오게끔 해주시고요. 네, 이번 섬의 날이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해녀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태학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섬이 좋은 이유를 담았습니다. 네, 잠시 뒤에 한 분 한 분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여기 이 자리에 이상민 장관님께서 와 계시거든요. 네, 장관님께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태학 잠깐 내려주세요. 자, 먼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단님께서 소감을 해주실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QWER의 리더 Q초단입니다.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는 게 QWER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저희 나라에 되게 많은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초단 씨께서 섬이 좋은 이유를 어떤 메시지로 남겼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섬 에너지를 받아서 좋다. 네. 네, 섬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되게 많은 생명력도 있고 그리고 육지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여기선 얻을 수 없는 에너지들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또 받아가지고 저희 QWER도 되게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에너지를 섬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에너지를, 네, 받을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마젠타님. 섬 파도가 있어서 좋다라고 쓰셨는데요. 제가 포항의 구룡포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섬도 많이 가보고 바다도 많이 가가지고 섬에 대한 애착이 좀 남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파도가 있어서 좋다. 섬에 가면 아름다운 풍경도 있고 예쁜 파도 소리도 들을 수 있어서 섬이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희나님. 네. 뭐라고 썼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섬 빛나서 좋다라고 썼습니다. 네. 우선 섬은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섬에 갔을 때 눈부신 햇살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햇빛이 바다에 반사되면서 빛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지고 빛난다고 생각해요. 마치 저희 멤버들처럼 각자 다른 곳에서 모였지만 다른 매력을 가지고 빛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 빛나서 좋다 라고 적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연님, 네, 보여주실까요? 저는 하늘과 바다와 자연이 맞닿은 곳이어서 좋다 라고, 네, 적었습니다. 저는 자연을 되게 좋아하는데 노래를 부를 때나 생각을 할 때 자연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하고, 이제 조금 지칠 때 자연을 거닐면서 힐링을 하는 편이라서 섬에 가면은 이 하늘과 바다와 자연이 모두 있잖아요. 그래서 섬에 가면은 전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가 홍보대사를 처음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에 섬에 저희가 많이 많이 가서 많은 분들이 섬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제 이 태약을 어디다 걸 거냐? 네, 지금 드림트리에 걸도록 하도록.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살짝 웃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섬이 좋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섬 좋다. 다시 한 번요. 섬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촉식 행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